나는 길 위의 삶이 익숙하지 않은 고양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사라졌습니다. 이 도시는 공기도 시선도 차갑기만 합니다. 길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에 의해 길들여졌고 사람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잊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돕니다. 꽉꽉 막힌 이 좁고 기다란 배수관 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위아래는 움직일 것 같은데. 위에서 떨어졌대요. 20cm 정도 됐다는데 여기 걸려있지 않을까. 이제 위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안에 새끼 고양이가 갇혀있습니다. 생사의 기로 속에서 마침내 구조대원이 출동했습니다. 배수관을 자르지 않고는 살릴 방법이 없는 상황. 그런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고양이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거기 있어? 난 몰라. 렌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1분 1초 애가 탑니다. 아, 물려요. 네. 놀란 고양이가 뛰쳐나가지 않도록 뜰 채 그물을 씌우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잠깐 손을 잡을게요. 얘 앞서서. 아니, 아니, 아니. 어? 감사합니다. 이거 입어요. 망으로 주시고. 망으로 하시면 돼요. 망으로. 살아있어도 큰 부상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잘 자. 꼭 잡으세요. 여기. 다행히 고양이가 움직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3시간을 용케도 잘 버텼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떨었을까요? 도시의 삶은 매 순간이 위험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길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는 고양이들을 보면 되게 자생력이 없는 그런 길고양이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차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고 예, 극도로 열악하게 살다가 짧은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도시 곳곳에는 고양이도 같이 살아갑니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도심 한가운데 바람처럼 도둑처럼 사람 눈을 피해 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쫑긋선 귀와 큰 눈망울. 녀석은 민감하게 주변을 경계합니다. 사람이 다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는데요. 길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고양이와는 외모부터 다릅니다. 녀석이 발걸음을 멈춘 건 집에서 새어나오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입니다. 흰둥이와 사람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흰둥이는
한 방송에서 벌이란 이름으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바로 그 고양이. 터키시 앙고라와 같은 품종입니다. 새하얀 털이 우아한 터키시 앙고라는 요즘 반려동물계에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양식 먹으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요즘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고양이가 무려 115만여 마리를 넘어섰는데요. 제가 가요. 반려동물 5마리 중 한 마리는 고양이일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거 털빗자. 털빗자. 털 날리는 거 봐. 치명적인 매력 뒤에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 봐, 오세요, 이거 봐. 아우. 오세요, 엄청 많이. 하지만 네.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존재는 가족이죠, 뭐. 가족이라 생각하고 내 자식처럼 뭐 이렇게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물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니까 가족이죠. 흰둥이도 처음엔 가족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살아가는 품종 묘는 유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흰둥이의 눈이 이상합니다. 제대로 눈뜨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대로 얼마나 된 걸까요? 진물은 눈가에선 연신 눈물이 흐릅니다. 여유도 잠시. 흰둥이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아마도 이 녀석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장화시는 고양이로 유명한 스코티시 폴드와 외모가 비슷합니다. 여느 길고양이와는 다르게 사람에 대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흰둥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쫓아가 봤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계단 아래 사람이 보일 듯 말 듯한 그곳에 놀랍게도 흰둥이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곳엔 이제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돼 보이는 새끼 4마리와 한 살쯤 된 엄마 고양이도 보입니다. 외출이 잦았던 흰둥이는 아마도 이 새끼 고양이들의 아빠 같습니다. 밤이 되자 호기심이 많은 새끼 고양이들의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전선줄이 위험한 줄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불빛 아래 드러난 새끼들의 몸 상태도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녀석들은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 이 밑에 고양이 살고 있잖아요. 네. 네. 아, 그게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새끼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여기 밥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 밑에 고양이 사료도 있던데. 아, 예, 있습니다. 아, 이동에 사십니다. 아, 이동에 살고 계세요? 예. 아, 혹시 몇 톤인지 알 수 있어요?
혹시 그분하고 연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원래 주인은 아니었을까요? 이사를 간 것 같다는 추측 말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는데요. 경계심이 없는 이 녀석 역시 사람 손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녀석만이 아닙니다. 온몸이 까맣고 눈빛은 노란 봄베이는 품종묘 중에서도 고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녀석의 한쪽 발이 이상합니다. 전혀 쓰질 못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차 사고가 아니면 혹시 학대라도 받은 걸까요? 살얼음판을 걷듯 검둥이의 하루하루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한 해 버려지는 고양이가 2만여 마리, 지난 1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뭐 대학가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외로우니까 하나의 이제 길에 있는 고양이 주워서 키우시다가 이제 졸업을 하거나 뭔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거기서 키우지 못하게 되면 이제 버려지고 가는 아이들이나 일단은 쉽게 그냥 키우시다가 내가 이사 갈 집이 동물을 못 키운다 그러면 버려지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